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3페이지 5번의 간주 취득 등 여기 한번 보시면 1번에요. 건축물 건축, 가로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고 또는 개수한 경우 취득시인데 그 양가로, 여러분들 그 제목에서 있죠? 그 건축되어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몇번 보게 될 건데 건축물 건축되어 있고 가로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몇번 보게 될 건데요. 몇번 보시게 될 건데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 배웠어요. 건축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배웠죠? 예. 자, 그래서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딱 동맹 메꿔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배웠을 거 아니에요. 건축이 뭔지는. 그러면 건축 그러면 우리가 신축, 재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배워요. 그러면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냐면 증축 등이 남잖아요, 여러분들. 증축. 아, 증축 등이 남는데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세요. 건축 거기다 뒤에꼬리 땡냐에서 증축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실제 수강생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강생은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은 뭐 없냐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은 실제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요 우 하면서 야유 보내니까 그 수강생이 더럽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더럽게 안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자, 앞으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이요. 그래서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돼 있으면 항상 우리가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양가로 1번을 봅니다.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 미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간주취득의 경우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어요. 그럼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될 때그 간주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다음에 정하는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총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하는데 다만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거나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시냐면 104페이지입니다. 제가 본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안본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막 보고 혼자 독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제가 본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잘또 처음에 뭐잘 이해 안 되거나 그다음에 금방 까먹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 한두 번 들어봤는데도 뭐 반복해서 인강 들어봤는데도 그 부분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고민하고 막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험생은 항상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학문적 공부는 한 번에 큰 깨달음으로 쭉 그게 가는데 시험용 공부라는 것은 한번 깨달았어도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학문적 공부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파고들어야죠. 하나의 어떤 테마를 끝까지면 이렇게 파고들고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학문적 공부고 시험용 공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요. 넘어가면 뒤에 가면 이제 앞부분에 이해 안 됐던 거, 조지 총론 이해 안 됐던 거 뒤에 강론을 다 배우고 다시 보면 이해가 되거나 또 이번 순환에 이해 안 됐던 내용 다음 순환 되면 또 이게 또아 그게 와닿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넘어가고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용 공부는 그리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104페이지 봅니다.
2번은 뭐 똑같은 거예요.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교체한다.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자, 근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추적했다고 강조하죠. 이때 과세 표시는 뭐냐? 양가로 1번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 밑줄이야. 자, 이래서 하여튼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자, 또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때 증가한 가액입니다. 3번 또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이요. 양가로 1번에 토지 지목을 살상 변경한 경우에는 역시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 표준해요. 밑줄이고. 근데 양가로 2번 다만 신고 없거나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이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토지 지목이 살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자,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럼 증가한 가액, 그 4억 원이요. 차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양가로 4번 밑줄이요.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이 등병이 입증될 때는 그 비용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 사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목을 변경해요. 밭에서 대로요. 지목을 변경하는데,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에서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그 차액이요. 얼마예요? 4억 원. 이게 과세표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A라는 법인이 지목을 변경해요. 밭에서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근데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다만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 데 든 비용, 소요된 든 비용이 지목 변경하는 데 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법인 장부로 이 법인의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예요? 예? 얼마? 자,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2억 8천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증감 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뺀 2억 8천이요. 그런데 세법은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자, 파산에 우리가, 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고요? 이 든 비용이요. 자, 그래서 요 1억 2천을 과세 표준합니다. 지목 변경 든 비용.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증감 가액이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과 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요거 차이점만 비교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이고 지목 변경.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의 든 비용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든 비용.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의 과세 표준이요.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끊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거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100분의 90. 이걸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100분의 90을 넘는 경우에는요. 자, 대시 끊고 시가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모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그래서 쫙 밑줄인데 다만 대시 끊어서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원 취득하는 경우인데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느냐? 90% 넘게 입증될 때요. 자, 어떤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하느냐? 동그라미 1번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90% 넘게. 이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105페이지 넘어갑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이 전에 양도함을 발생하는 매각자손, 즉 채권 매각자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요. 포인트는 그 100번의 90이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요. 아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면서요. 예, 개인. 개인인데 법인 장부를 작성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시공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건설하는데 비용 이런 것들이 90% 넘게 입증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세를 구입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10% 미만. 자, 그랬을 때는 이 법인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채권 매각 자산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나 대수선을 추가하는데 포인트요.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예요. 100분의 90을 넘게 입증될 때요.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경우, 간주취득의 경우에 이 과세표준 구하는 사례는 나중에 연습해 볼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취득과 간주취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106페이지 세율입니다. 제 8절 세율도 별표에 쓰게 합니다. 이 세율이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이게 29회 시험 때 안 나왔고 그 다음에 30회 시험 때 이게 안 나왔어요. 30회 때. 아, 죄송합니다. 29회 안 나오고 30일에, 작년 30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때 안 나와가지고 제가 30회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30일에 작년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주택, 우리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하는 그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시험 막판에 변화가 개정이 있어서 그런지 출제자가 부담이 되는지 출제를 아예 안 했는데요. 올해는 하여튼 세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별표 3개고요. 자, 설명을 제가 또 한번 드려볼게요.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용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비례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고 과표. 그 다음에 이쪽은 세율이에요. 자, 그랬을 때 미리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승계 취득, 즉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4%입니다. 근데 1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4%고요. 5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4%고요. 10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4%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4%로 일정합니다.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매매로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해서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이요.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자,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 좀 받아요. 이게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 이렇게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해당 세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용어 이해하시고 취득세는 비례세율이라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그러면 취득 원인이요. 자, 그래서 뭐 유상승계냐 무상승계냐 취득 원인,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아닌 걸 취득했느냐, 또 납세의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에요.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세율이,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4%인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그래서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은 3%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지금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자, 그러면 용어를 이해하셨으면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취득세 세율은. 자, 근데 이 표준세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요 이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고요. 이것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상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있죠.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주요 부동산 지방세 세금들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지자체 상이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이요. 근데 작년 시험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표준세율의 6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X 여러분들 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보세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유상승계 취득 매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통상적으로 취득세는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감 조정의 50% 범위 내에서 자 4%의 절반은 2%고 그럼 플러스 50%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최대 플러스 50% 하니까 몇 프로예요? 6%. 자 마이너스 50% 하면 최저 그러면 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똑같이 뭐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각 시도마다 어느 도는 탄력세율 적용해서 어느 도는 6%, 어느 도는 4%, 어느 도는 2% 각 시도마다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상요. 재산세는 실제적으로 탄력세율 적용하는데 요건하에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근데 취득세는 각 시도마다 실제적으로는 탄력세율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인 우리는 법령에 취득세 실제적으로 탄력세율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제8절 세율이요.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 물건의 성격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그리고 이제 특례세율로 나눠지는데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107페이지 개념 플러스 잠깐 한번 볼게요. 세율을 적용해서 1번을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들 106페이지 표로 옵니다. 그래서 이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상 등에 따라서 이것을 세율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암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여러분 취득세는 이렇게 세 개 덩어리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오늘 중과세율의 일부만 배우고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율이 공부가 좀 되어 있고 또 민법적인 지식이나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되어 있을 때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표준세율만 오늘 공부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현재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도 있지만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 등록세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요. 등기할 때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었어요. 2010년도까지는. 근데 무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무관서에 따라서 이것을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요, 여기에는 옛날 등록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간단했어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냥 원시취득이든 승계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옛날에는 취득세가 무조건 2%였어요. 그런 세율이. 그런데 등록세가 등기하면서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 등에 따라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어요. 암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걸 암기를 했는데 이게 통합된 게 지금 현재 취득세고요. 근데 제가 취득세 지금 표준세를 암기는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자, 왜 그러냐면 요것을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은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이거 외운 것을 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알려드리고 이것을 외운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한 젊은 애가 있어요. 어려서 조실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자, 그러면요. 그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떠오르는 게 있죠. 특히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저희 이제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엄마 이제 주로 평일 저녁 때 보시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뭐 얘기가 이제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모님 보시는 드라마를 부모님 댁 가면 가끔씩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시간 없을 때는 인터넷으로 이제 대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스토리를 대충 그거를 이제 봐요. 그래가지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드라마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를 가끔씩 가다 보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여튼 막장 출생의 비밀 뭐 섞어가지고 하여튼 야 진짜 그 드라마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자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드라마 속을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딱 드라마 공식이 있더만 딱 드라마 공식이 있어요. 자, 여자 주인공인데 어려서 조실 부모였습니다. 드라마 속의 그 여자 주인공은 일단 드라마 공식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 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 성격이 쾌활 모드에 우울 모드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대답을 못해? 쾌활 모드지. 시키카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아, 여러분들이 드라마 그런 거 안 보시는구나. 예. 자, 어떤 간에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은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은 얼굴이 잘생겼으면 못생겼어요? 잘생겼지. 집안이 빵빵해야 안 빵빵해? 빵빵하고.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를 해야 안 해요? 반대하죠? 아이고, 목소리 크게 잘 대답하시네, 역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근데 둘이 막 어떻든 간에 뭐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우여곡절 속에. 근데 이 드라마 중반 이후에 갑자기 중견, 안 나왔던 중견 남자 배우가 나타나요. 자, 그 남자 누구냐? 얘가 천의 고환자였더니 생부가 살아있었죠? 그래가지고 얘를 막 찾아요. 찾으려고 하는데 또 거기 드라마 속에 악역 맡은 또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막 둘이 만나려고 하면 또 방해하고 만나려고 하면 방해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번 주에 만나나? 이렇게 하면 그거 갖고 한 달 끌어요. 그죠? 자, 나중에 만나고 뭐 그 드라마 속에서 악역 맡았던 애들이 갑자기 그 착해지고 막 이러면 이 드라마 끝날 때가 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두 주 만에 끝내요. 아 참 우리나라 드라마 공식.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여자였으면 그런 드라마 스토리로 갈 건데 비슷하게 얘는 남자였었고요.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남 서산시 있죠? 충남 서산시에 얘 친척어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친척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의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농지 상속받게 된 갑이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삼했고요.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삼삼팔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 그래요.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삼삼팔. 그다음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붉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농부가 되길 결심했어요. 근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소문 짱 났어요. 유식이라고. 그래서 별명이 생겼는데 유식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요, 조카 애 중에 윤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이십이요. 유십이십. 그 다음에 서울에 농민대회 걸렸는데, 얘가 서산시 대표로 해서 참석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서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 때 칼국수 얻어먹고 있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는데, 유명한 시계가 있었어요. 원판. 오리지널 원판 03시계 있죠? 오리지널 원판 03시계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03시계.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일단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스토리를 외우면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거 이제 자유자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거 338인데 상38로 원판, 오리지널 원판 03시계인데 원8로 발음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는요,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입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03빵303.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0이라고도 하잖아요. 03빵303.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돼요. 이거 적지 마시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고 가신 다음에 다음 주까지 숙제를 내드립니다. 스토리 외워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제가 시작할 때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확인할 거니까 스토리 외우셔갖고 오시고 사진을 찍어 가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지금은 여기 봅니다.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취득세 세율이 표시되는데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렇게 천분율 단위고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에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뒤에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 자,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상삼.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잖아요. 잘 보세요. 1,000분의 3이에요. 1,000분의 3이니까 0.3%죠? 100분율로 하면 0.3%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 외우고 있는 거냐면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외운 거잖아요. 여기다 2%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돼요. 그래서 2.3%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자,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상삼팔, 0.8%인데 역시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2.8%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물어보면 상속 상삼팔에서 주택이니까 뒤에 거죠? 상삼팔 2.8%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 2.3%고요.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무상승계 취득이요. 우리가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아이고 저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요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무상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앞에 게 외적인 거라고 했죠. 비영리 사업자요. 무슨 제사,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다. 무독립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어요. 그래서 취득하면 무독립 8.15. 1,000분의 15니까 1.5%인데, 1,000분의 15. 근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요?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기부받아 취득했다. 무상취득이니까 무동이 8, 이런데 비영리 사업자니까
취득하니까 무독립 8, 2.8%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그냥 그런 말 없이, 비용이 사업자란 말 없이 증여받아 취득했다? 그럼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그 다음에 유시기로 소문 쫙 났는데, 이거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이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요. 시험에서는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 이렇게 물어봐요. 또는 농지 이외 부동산을, 농지 이외 부동산을 뭐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 취득했다. 유십 이십인데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농지를 만약에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그러면 요 십 뭐 1,000분의 10이니까, 1,000분의 10이니까 1%죠? 예, 근데 이건 등기병이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3%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냐? 3%입니다. 61%에다 2% 플러스 해서 3%.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자, 주택은 또 따로 세율이 정되고요. 농지하고 주택 이외 일반적인 부동산을,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자,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 62,10, 1,000분의 22%인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4%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있죠? 취득세에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프로냐면 4%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표준세율 4%고요. 그 다음에 18-03식에서 원, 이거 원은 원시취득입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이죠? 18, 몇 프로냐면 2.8%입니다. 18, 2.8%. 1,000분의 8,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요. 18, 03시계인데 자, 이거 어떤 거냐면 공유, 우리가 0을 0이라고도 하고 0이라고도 하잖아요.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총유, 공유물이나 합유물, 총유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분할로 인한 취득은,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1,000분의 3에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냐? 2.3%입니다. 그래서 2.3%고 03식에 03, 03, 03, 2.3%. 그래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일단은 다섯 줄의 스토리부터 외웁니다. 상38, 무독립 8,1호, 유12,10, 18, 03식에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상38, 무독립 8,1호, 유12,10, 18, 03시계. 이렇게 해서 이걸 무조건 다음 주까지 외웁니다. 상38, 무동립 8,1호, 유12,10, 18, 03시계. 스토리를 외워갖고 오시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중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유12,10. 4%가 최고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동립 8,1호. 일반인이 증여받았을 때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유10.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자, 표준세율 중에서는 상3, 03 이게 제일 낮고요. 2.3%가. 그 다음에 시험에서 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이게 스토리로 외워져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상3 8하고 같은 거, 무동이 8 같고 원8 같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무조건 외워둡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스토리 시작. 상38, 무동이 8,1호, 유12,10, 18, 03식입니다. 이 스토리가 외워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활용하는 것은 제가 계속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한번 봅니다. 106페이지 보시니까요. 유상승계 취득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옆에다가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 제목 아래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요걸 써놓으세요.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요걸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은 시험에서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매매로, 교환으로 뭘 취득했다 나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써놓습니다. 얘를. 자, 그 다음에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면 유10 1%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예요? 3%. 1,000분의 33%고. 농지 이외, 그리고 4채 이상의 주택 취득 있잖아요? 이건 지워버립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규정이고 개정이 돼서 없어졌어요. 4채 이상의 주택 취득, 이건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농지 외의 부동산은 유12,14%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4채 이상의 주택, 그건 지워버립니다. 자, 지워버리시고. 4채 이상의 주택은 지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텐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텐데, 1%부터 3%까지 취득가격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되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그 비과란을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만 1에서 3%가 적용돼요. 또 비조정상 지역, 즉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부터 3%까지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또 주택을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다 이럴 때는 이따가 나오지만 중과세래요. 세율이 8%로 이제 중과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상 지역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할 때가 이제 이거 적용되고 또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든 외에 있든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그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에 있어요. 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역시 1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꼭 주의하시고 조정대상 지역 대상 주택을 꼭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 여기를 봅니다. 거기 표를 보시고 필기하지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때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면 5억이든 3억이든 6억이든 6억을 취득한다 그러면 1,000분의 11%예요. 그다음에 취득 가격이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복잡해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3을 빼고 여기서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는데 정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취득하는데 만약에 취득 가격이 8억 3,500만 원일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만 그 옆에다가 저 표 옆에다가 그러니까 6억 초과 9억 원이야 거기다가 거기 공란에다가 요걸 좀 적어 놓으세요. 뭘 적어 놓냐면 7억 5천일 때 7억 5천만 원일 때 취득하는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7억 5천만 원일 때는 2%예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3을 빼고 거기다 100분의 1을 곱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딱 외워둡니다.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저 보세요. 6억 초과하면서 만약에 7억 5천 6억 넘으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잖아요. 7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7억 5천보다 크면서 9억보다 취득하는 가격이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7억 5천을 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7억 5천만 딱 외워둡니다. 7억 5천에 취득했다. 몇 프로다? 2%입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크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 9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3%입니다. 1천분의 33%예요. 자, 그래서 다시 중요한 것은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요 세율이 정되는 거예요. 1에서 3%. 취득가격이 6억 원일 때 몇 프로? 6억까지는 1%.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자,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몇 프로다? 3%.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자의 동그라미고 농지 1,000분의 23, 2.3%죠? 3의 동그라미, 농지 외 1,000분의 28, 2.8, 8의 동그라미. 암기 어떻게 해요? 머리 글자를 따서 상, 3, 8. 이렇게.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이요. 무자의 동그라미고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 2.8, 8의 동그라미고 일반인, 자, 3.5% 5의 동그라미요. 무동립 8, 1호. 이렇게 외웁니다. 무동립 8, 1호. 어떤 수강생은 독립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수강생은 어제도 그렇고 시계가 뭐예요? 그런데 그냥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꼭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막 하여튼 융통성이라고는 하여튼 융통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 무동립 8 이러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원자의 동그라미고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고 어떻게 외워요? 원 8. 자, 그래서 원 8. 그리고 비고라는 증축 개수이나 면적 포함 이거는 다음에 심화과정 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험 쓰지 마시고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한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는 원 8 2.8%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수 공짜의 동그라미고 1000분의 23, 3의 동그라미고요. 03, 빵 3, 0, 3식이에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 표준세율 순서는 바뀌었지만 야, 우리는 이 스토리를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38, 무동의 81호, 유12식, 18, 0, 3식입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실력체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고요. 1번에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 3, 8. 상속 주택이니까 상, 3, 8. 2.8%죠? 네. 자, 2.8%고 넘어갑니다.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것도 맨날 연습한 거예요. 이렇게. 108페이지 봅니다. 2번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 건물을 취득했다. 자, 여러분 기부받았으니까 이거 뭐예요? 무상승계취득이죠? 그잖아요.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무상취득했다. 무동의 81호. 무동의 81호인데 자,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무동의 8, 2.8%입니다.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동의 81호 3.5%인데 비용의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으니까 무동의 8, 2.8%고 그 다음에 3번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 신축, 재축, 원시 취득이죠. 원팔 2.8%. 그 다음에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그러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다만 매립간 촉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세율을 깎아줘요. 그래서 0.8%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제 아까 단서 문제 107페이지 그 문제 단서에서 107페이지 하단에 문제 단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세 107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그랬습니다. 자 원래는 공유수면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 쪽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세율을 깎아가지고 0.8%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2.8%입니다. 2.8%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4번이요. 4번 무주택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 무주택자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이고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주택 1세대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무주택 1세대가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1주택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영구인하 세율,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이에요. 그럼 몇 프로 세율 정도 됩니까? 예? 아까 6억 원이하는 몇 프로예요? 1%. 자, 그래서 1,000분의 10, 1%가 정도입니다. 5번이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자, 유상거래니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어떻게 외웠어요? 유상거래? 유십, 이십. 유십, 이십. 농지면 앞에 게 외워진 거잖아요. 유십, 1%.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가 돼? 3%예요. 농지 이외는 4%고, 농지는 몇 프로였어요? 아까? 3%예요. 그래서 최고 높은 건 지금 몇 어떤 거예요? 5번이 최고, 3%가 최고 높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이 중과세율이요. 아,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중과세율. 아, 고기 한번 드시고, 중과세율 보기 전에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아이고, 자.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네.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들. 네. 자 보시니까 108페이지 중과세율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느냐. 일정한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이는 취득자산의 보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을 억제하고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뭐 경제력 집중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중과세를 하는데요. 이 경우 여기 밑줄입니다.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등할 때는 그중 높은 세를 적용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사람 만약 출제자가 바꾸면 뭘 바꿔서 출제했겠어요? 예?
뭘 바꿔서 출세했겠어요, 여러분들? 높은 세율 이걸 바꿨겠죠, 여러분들? 뭐라고 바꿨겠어요?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꿨겠죠? 그래서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당한다. 뭐 표준 세율도 적용되고 중과 세율도 적용되고 그러면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합니다. 낮은 세율 정한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는요. 먼저 과밀억 적용 뭐 사실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 적용의 중과세, 대도신의 중과세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사실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동그라미 2번과 3번 과밀억 적용 내 중과세. 과밀억 적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죠. 수도권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이 수도권도 우리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눌 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하고 요 주변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경제력이 더욱더 고도로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데 2번, 3번 그런 거고 4번, 5번도 대도시내 중과세가 또 나오는데요. 이 대도시내 중과세도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기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해요. 근데 왜 표현을 달리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려요. 취득세에서는 옛날에 대도시내 중과세, 중과세를 안 했는데 등록세는 옛날에 중과세했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통합과 관련한 그런 거라 나중에 한 번에 쫙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세율이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 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 때 자세히 쫙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용어를 하나 설명드리면 중과세율과 여기 지금 사실성재산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에 대비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구별이 되는데요. 이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뭔지 보조단에 왼쪽에 보니까요. 중과기준세율.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000분의 22%를 말하는데요. 1,000분의 22%입니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2010년도까지 있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데요. 종전하고 세금 부담이 똑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요. 뭔가 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과 기준세율 이건 2%라고 그랬죠? 1,000분의 22%예요. 이것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한대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상 취득했다? 그럼 표준세율이 4%예요. 자, 유십, 이십, 4%. 근데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예요. 그래서 몇 프로가 돼요? 12%입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무동의 8위로 3.5%의 표준세율이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이 4배, 중과기준세율이 4배니까 8%를 또 플러스해요. 그러면 몇 프로가 돼요? 11.5%가 돼요. 사치성 재산을 원시 취득, 신축했어요? 그럼 원팔 2.8%예요. 자,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8%를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요, 여러분들? 10.8%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쫙 이렇게 돼요, 세율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법령에 쫙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통일하는,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성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정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살짝 아시고 그냥 지나가면 제가 다음 심화과정 때 자세히 이걸 딱딱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그랬는데 아, 왜 내 손가락만 보고 얘기해. 아, 진짜 저 화려한 달은 안 보고 하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 또 과밀억 적용의 중과세, 어떤 것이 과밀억 적용의 중과세하는 건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복잡한 말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알게 돼, 배경적인 걸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는 제가 소개하고 넘어갈 거예요. 세율은 설명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뒤에 다른 세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 제가 소개할 거고요. 109페이지 핵심 포인트를 보면 주택 유상 취득 시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법인은요,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외든 무조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 중과세예요. 법인이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하면. 근데 개인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아까 6억 원 이하 1%, 9억 초과하면 3% 이 세율이 정돼요. 근데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3주택부터 중과세예요. 3주택일 때는 8%, 4주택이면 12% 중과세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세대 1주택만 1에서 3%고, 조정상 지역 내에서는 1세대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 중과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 혹시 물어볼까봐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한번 알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됐고, 어딜 보시냐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그래서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그래서 오늘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 그 종류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